작은 원룸 아파트에 흩어져 살던 형제들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허전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계셨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101세가 된 어머니는 홀로 생활하시다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어머니가 요양원에 같이 이제 100일 다가오는데 너무 적응을 잘하시고 14일 100일이래. 네. 다시 오셨어요? 다시 집으로 오시 절대는 안 오시겠대.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집으로 만약에 가면은 니들이 여기만큼 해줄 수 있네. 제일 중요한 말씀이 그거예요. 근처에 살며 어머니를 살뜰히 보살핀 여동생은 요양원을 반대했었습니다. 당연히 서운했지. 제일 서운했지. 우리 막내가. 그래도 이제는 이제 할 말이 많은데 뭐. 이제 뭐 한 세월이 그래도 만 석 달 갖고 함께네. 잘 됐다고 생각해야지. 어쩌겠어. 그렇지? 분위기 때문에. 막내 숙련 씨는 어머니가 살던 곳에서 마지막까지 모시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뭐 저는 약간 뭐 안 가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오빠가 사실은 이제 혼자 워낙 연세가 많으시고 혼자 계시니까 오빠도 저녁에 주무실 때 늘 걱정을 많이 하고 오빠가 많이 예가 돼요 모시고 간 게. 오빠는 늘 이제 못 모셔가지고 그리고 또 엄마도 아직까지 그나마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를 어지를 갖고 계시니까 자식들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뭐 늘 감사하죠. 엄마 집 왔다가 나갈 때마다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거 가면은 옛날에 이제 고래장 하는 거 그런 소리를 많이 들기 때문에 산고래장이라고 생각하신 분이고 지금도 아들이 그리 안 했으면 가실 분이 아니었고 우리도 보내질 안 했을 거고. 어머니는 아들 전 외곤 시집 근처 요양원으로 모셨는데요.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집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지내는 것에 한계가 찾아왔고 지난 7월 어머니는 스스로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제일 열심히 동작을 따라하는 분이 바로 101세 김순희 할머니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사를 간 할머니의 집인데요. 한 방에 네 명이 함께 지냅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할머니는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실까요? 점심시간인데요. 앉아만 있어도 침대 위에 차려지는 밥상. 골고루 나오는 반찬에 할머니는 한 그릇 뚝딱 비우셨습니다. 밥 개 맛있었어요? 에? 밥 입에 맞으셨어요? 에? 청력이 떨어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할머니. 미안해. 아니에요. 듣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 하셨는데요. 식사가 입에 맞으셨어요? 맛있다. 뭐. 나는 무엇이든지 뭐 맛있어. 무엇이든지 맛있어요? 그러니까 안 죽는가 봐. 갈 때를 가야 모두 폈는데 내 밥한테 먹는 것도 대 죽겠어. 듣는 것이 힘드신 할머니를 위해 필담으로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오후에 뭐 하실 거예요? 나 그런 걸 할머니야 아내가 있지도 않아. 아무것도 몰라. 넌 말도 못 알아듣고 그만. 눈으로 어째 눈도 이제 얻어봐서 잘 안 보이. 그만 어루마이 보고 혼자 따라하는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할머니는 잘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게 된 자신을 탓했습니다.
아들이 자지로 옮겨내. 제 볼일도 바쁜데 내 애미 여 있다고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해도 자꾸 온다. 자꾸 와요? 저도 다 일이 바쁘고 다 애가 먹고 살기 위해 모두 바쁘게 날 때는데 뭐라 오겠노. 그래도 지금 마음에 애미라고 오지 마라 해도 자꾸 온다. 자식들 신경 쓰일까 걱정이 앞서는 할머니. 백세의 삶을 지탱해 준 건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따가 또 올게요. 또 올게요. 네, 좀 이따. 또 오면 좋지. 장보면 좋겠다 놓고. 장보면 참 좋거든. 이따가 또 올게요. 잘 밥 먹고 올게요. 아유, 오면 좋지. 할머니는 대다수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생활하고 계셨는데요. 자식들에겐 오지 말아야 했지만 늘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왔습니다. 부산에 사는 큰딸이 방문했는데요. 엄마. 나누고. 단섬에 알아보잖아. 예, 우리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네. 오, 오. 식사도 못 하시고. 어쩌구나. 배고프죠? 눈이 안 보이셔 또. 또 그러지. 저는. 네, 뭐. 우리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잖아요. 네. 바깥 바람도 쐴 겸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그렇지. 했습니다. 찍어놓고 올라가야 돼. 여기 찍고. 차 타는 것 하나도 이렇게 힘겹지만 자식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기운이 납니다. 할머니는 먼 길 달려온 자식들 생각에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큰 딸도 보고 졌고 다 보고 졌지 뭐. 안 보고 잔 사람 어딨노. 왜 울어? 좋은데. 너무 행복한 게 눈물 나지. 너가 자꾸 이리 와서 한 게 내가 미안해. 미안한가? 그런 마음 가질 필요는 없지요. 올 만한 게는 오고 못 올 만하면 안 옵니다. 그래도 편하게 가지세요 마음을. 그래도 미우지도 자꾸 짜지러 와서 한 게네. 내가 미안해. 저 직장도 바쁘는데. 뭐 루이지가. 보고픈 마음도 크지만 늙은 어미 본다며 고생하는가 싶어 그것이 미안합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구이를 먹기로 했습니다. 주말이라 친손자들까지 함께 했는데요. 오랜만에 북적이는 식탁입니다. 어느 놈이 잘생겼노? 그놈 중에 잘생겼지. 그래? 그 중에 뽑으라면은? 할머니 못 뽑지. 아이 할머니 된다. 할머니 못 뽑지. 그거 참 기쁘네. 우리 아들도 잘생기고. 아들은 내와 하는 50%가 치를 못하네. 우리 아들은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가 키워주셨잖아. 아들, 딸의 손자까지. 오늘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네 물을 지물을 놔. 이렇게 효심 깊은 자식들이 할머니에겐 큰 보람입니다. 쓸쓸하던 할머니의 침대가 오늘은 손자들 덕에 꽉 찼습니다. 전 외곤 씨는 모두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며 카드 한 장을 꺼내 보여줍니다. 카피를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충분히 볼 수 있어. 한 눈은 빨대. 어르신이 백세 장수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통령 내외. 백세를 기념해 대통령이 보낸 축하 메시지 카드. 즐거워하는 가족들과 달리 할머니는 기쁘지가 않습니다. 참 창피하다.
누구한테? 왜? 나도 이거 받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데. 받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 아무나 받는 게 아닌데 축하할 일인데 왜 챙깁니까? 왜 큰일이야? 왜? 번거로워서. 뭐가 번거롭노? 이제 어머니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많이 힘들다 이거지. 김순희 여사님 짱입니다. 너한테만 수고 지치는 게 아니고 나라에 그냥 수고로 지치는 가만 생각합니다. 축하해주고 다 좋아하지. 사람이 너무 오래 살아도 큰일. 지금 이제 어머니 처소가 바뀌어가 여기 오셨잖아. 여기 생활이 좀 어떠세요? 이만하면 넉넉하지. 늙은 애미가 이런 것을 보호서도 이렇게 잘해주고 한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네. 아, 행복하다. 감사하고. 아, 좋다. 네. 2년 전에 제가 아들이 이런 요양원으로 가시자고 했잖아. 그때 왜 안 오셨을까요? 그때는 그때도 생각이 있지. 내가 부산에 있으면 그래도 살던 되고 네. 연고지도 있고 너거는 여기서 너로 오면 되거든. 네. 그래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면 내 이 뭐 짜린 머리가 너거를 생각해서 저희를 생각해서? 아, 경비가 많이 나갔다 그런 거를 내가 생각 내가 여기서 거서 가면 좀 덜 안 나갔나 너는 너로 오면 되거든. 네. 그래서 내가 거절로 한 건데. 네, 와본게 좋네. 네, 감사해요. 아, 이만하면 넉넉 집에 있은들 너가 이래 할 수가 있나? 못하죠. 참 잘한다. 네. 아,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너가 좋지 말고.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사시라고. 자식을 돌보던 시기가 지나고 돌봄을 받는 백세가 되니 장수의 기쁨보다는 미안한 마음만 커졌습니다. 자식들 역시 이런 어머니의 모습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 뭐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하나의 거처를 가지고 뭐 어머님을 모신다든지 아니면 어머님이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또 집 가까이 있는 그런 시설을 모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이런 요양원 쪽을 생각하게 됐고요. 한 거의 100일 돼 가지만은도 어머님 스스로도 정말 적응을 잘 하시고 또 본인 스스로 나는 여기서 생활해야 하는데 만족한다는 그런 걸 마음을 굳게 먹고 자식들을 부담 안 가지기 위해서 난 여기 편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은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가끔 와서 봐도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큰딸이 부산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먼 길 가는 딸이 걱정입니다. 그거 차비가 작나? 그 많은 돈은 아들이 다 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차비만 써올 것 같으면 내가 진짜로.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할머니에겐 이별의 시간은 늘 아쉽습니다. 그렇게 좀 누세요. 우리 건강 아니고 절대 가는 게 나오려고 안 눕는다 이거 지금. 괜찮다. 사랑합니다. 그래 어떻든지 좁지 말고. 예. 나오지 마요. 이제 나오지 말고 우리 잘 갈게. 내려가는데 그저 나가. 아 그러세요 그럼. 그 일만 하면 그러세요. 엘리베이터까지? 아, 네. 우리 갑니다 어머니. 창문을 안 보면은 또 저 장난은 야 지고 요새 지나는 소리 나. 우리 갈게요. 저 간식 우리가 욕보네 아니 너 또 떠보다 우리 어머니도 간식 좀 챙겨주세요. 우리 갈게. 어머니 계세요. 우리 갑니다. 계세요. 잘 계세요. 네 잘 계세요 어머니. 네. 어르신들 간식 드시면 되죠?
가셔. 전외곤 씨가 요양원의 화단을 정리합니다. 요양원 무료 봉사도 하고 또 어머니도 뵙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퇴 후엔 요양보호사로 제2의 인생을 출발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지방이 바로 찍으세요. 늘 보고프던 어머니를 언제든 만날 수 있어 아들은 행복합니다. 나이 들미 짐이 되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이 온다면 우리의 부양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조윤주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글을 올릴 때마다 지금 투병하시는 환우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정말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 할 수 있어. 거의 다 진짜로 만남을 갖는 것만으로도 좀 힘이 되고 하니까 서로 이제 으쌰으쌰해서 힘내자. 건강해지면은 수병 일기가 아닌 남들이랑 똑같은 일상 생활을 쓰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 화났다.